우리가 중국차를 비판할 때 카피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차는 영국차를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독일차하고. 일본차는 미국차를 카피해 만들었고요. 한국차는 미국차, 일본차를 카피해 만들었고요. 중국차는 모든 차를 카피해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터 최영석이고요. 37년째 자동차 기자로만 일을 하고 있고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250만 마일. 250만 마일 됐을 겁니다. 대부분 휴재 출장이었고요. 모터쇼, 시승회, 기술 세미나 이런 데를 많게는 코로나 전까지 1년에 15번도 다니기도 했죠. 자동차 기자를 37년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저희 구독자님들 연세가 37이 안 돼요. 나이 나오니까 세상은 이제 저는 40대, 50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인사이트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걸로 해야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로 너무 따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동차를 취재했다.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고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책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대충 주워들은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실제로 자동차 취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오토매거진에서 최국장님의 시승기를 보면서 아, 저 차를 언젠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멋진 오픈카 타고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런 꿈을 꿨거든요. 사실 그때 그거 보면서도 제가 감히 수입차를 타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정말 에이스랄까?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 기자에서도 원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원톱은 아니었고요. 예. 저희는 사실 제일 처음에 자동차 기자 했을 때 그때도 그냥 계셨어. 그렇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잖아요. 국장님은 처음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1988년 4월 달에 자동차 기자라는 직업을 택하게 됐고요. 그 해가 88 올림픽 해예요. 예, 예, 예. 88 올림픽은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해예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 비행기 탄 것은 1989년 동경모터즈부터 시작됐고요. 아. 1991년에 베이징 중국을 여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1년에 같은 해 유럽을 가서 렌트를 해서 3,000km를 이태리, 스위스, 독일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게 너무 신기했고 그들의 자동차 문화가 신기했었고 차가 나오면 지나다니면서 그 세차장 알아봐요. 그러면 손가락을 쉽게 세워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달릴 정도는 다 달려봤어요. 그 시대에는 그게 또 즐거움이었으니까 네. 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생각은 많이 달라졌죠. 88년 그쯤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브랜드가 뭐가 있었어요? 7개가 있었습니다. 7개나 있었어요? 네, 자동차에서 현대 기아, 아시아, 현대 서비스, 쌍용, 대우 또 하나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어쨌든 7개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래, 그때 자동차 등록 대수가 150만 대였어요. 한 해에? 아니, 등록 적잔... 대수가. 아, 전체가? 등록 대수가. 아, 전체가? 아, 한 해가 아니고? 네. 지금은 한 해에 200만 대씩 등록되는데? 170만 정도 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 서울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렸어요. 예? 그래요? 아니, 도로가 그때... 부족해서요. 아, 그때 교통체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30대, 40대 때 시골까지 수속을 지내러 고향에 가는데 12시간 가서 그 경부고속도로요?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인데요. 땅끝마을 쪽이시네요. 예, 거기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렸어요. 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걸려요. 추석 때도. 그렇죠. 그렇죠. 요즘 도로가 그만큼 많이 뚫렸어요. 예. 그리고... 도로가 뚫린 건 좋은 건데요. 도로가 뚫려서 그 지방 경제가 많이 후퇴했어요. 아, 오히려 빨대 효과로 지방에서 네. 서울로 빨아들이는 네. 효과가 있어서 KTX가 좋긴 한데요. 천안의 경제를 망가뜨렸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쪽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면 사람이 한쪽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네. 모든 의견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을 보고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는데 저는 운 좋게 이런 직업을 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하면서 그런 게 있었네. 다른 나라 가서 그런 게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 7개의 브랜드 있었는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이제 현대기아가 그 브랜드 남아있지만 통합이 됐고요. 현대전공도 현대 같이 통합이 됐고요. 아시아도 기아로 들어가고 네, 기아로 들어가고 통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이제 르노하고 쌍용하고 대우가 남았죠. 아, 르노는 이제 1998년에 르노 삼성 자동차가 생겨서 그게 나중에 르노코리아 바뀌었어. 그 르노코리아 자동차를 바뀌었다가 다시 올해 르노코리아 이름을 또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다. 우리나라 자본으로 하는 회사는 3개. 현대기아, KGM. 해외 자본은 르노코리아, GM. 한국 사업장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은 거죠. 한때 1,000만 대 가까이 생산했던 GM이 지금은 500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현대기아가 지금 700만 대 넘으니까 네, 현대기아보다 GM이 못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아...
자동차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공룡같이 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이 네. 순위도 변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되게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그렇지가 않구나.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야 현대가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위쯤 되는 거예요? 예, 현대 기아 합해서 3위가 됐죠. 3위? 예. 도요타가 1위고 폭스바겐 2위고. 734만 대 작년에 가장 많이 팔았을 때 800만 대까지 팔았었는데 예. 그게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떨어진 가장 큰 배경이 중국이에요. 어? 중국이요? 2014년에 현대자동차 중국 판매가 174만 대였어요. 기아하고 예. 합해서. 예. 작년에 25만 대였어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1000만 대 회사로 올라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현대가 러시아에서 팔았던 자동차가 34만 대였어요. 기아하고 합해서. 예. 근데 작년에 0이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이걸 어떻게 할지 대수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자동차만 취재원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경제 발전의 척도로 자동차에만 도 왔었는데 예.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 그 국가가 쇠퇴하더라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는 거시 예, 경제 지표적으로 보면 그 지금까지는 건설업, 자동차업 이게 기관 산업에 속하잖아요. 예, 예. 자동차 한 대 만들면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3만 개 부품 만들라고 별게 다 들어가고 하다 못해 이제 유리하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그런 이 부수적인 효과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했었는데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경제가 하태한 게 대표적인 미국이죠. 미국은 이제 1950년대, 80년대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로서 자동차 왕국. 1950년대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82% 2.5%가 미국산이었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자동차 생산 3분의 1이 중국산이에요. 어? 그 중간에 20세기 초에 일본산이 3분의 1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85% 일본산 3분의 1 넘어갔더니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버렸어요 이미. 작년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3,900만 대였어요. 3,900만 대?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차를 생산한 적이 없어요. 그걸 얼마 전에 뭐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중국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다. 2,000만 대 넘었다. 제발 좀 그 데이터 좀 보고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는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아, 예, 그렇죠. 미국이 한 해 파는 숫자가 한 1,500만 대 되지 않습니까? 네, 1,000만 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때 그 2009년 금융위기 때 다시 이제 좀 복귀돼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것 중에서 40%만 미국 제예요. 디트로이트, GM하고 포드 거고 네. 나머지는 다 일본 차, 한국 차, 독일 차예요. 중국이 뭐 그렇게 발전을 했지만 어쨌든 중국 차를 소비하는 건 중국 내수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지지고복고 하는 거지 그 형편없는 거를 다른 나라 사람이 누가 사주겠냐 라는 게 지금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작년에 중국 자동차 수출 대수가 491만 대였어요. 세계 1위예요. 2위가 독일이고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한국이에요. 이게 그 점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이 중국차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겠지만은 헛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20세기 말에 일본차가 부상했을 때 미국 GM 포드 크라이슬러 근무한 사람들은 일본이 어떻게 차를 만들어 제대로 안 돼. 팔라고 그래 괜찮아.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한테 넘어졌죠. 일본을 얕잡아본 네. 게 그렇죠. 미국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네, 그렇게 중국을 키워낸 것은 사실은 WTO예요. 클린턴이 주도해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놔서 세계 경제 끌어들이면은 우리가 그만큼 중국에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절대 반대하는 것들을 클린턴 정부에서 그걸 밀어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런 그렇죠. 자체라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은 트럼프 이후로 미국이 그걸 깨고 있어요. 하지 말자. 보호무역으로 전환하자. 네, 보호무역으로 가자. 그러니까 네. 이걸 저는 결코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국가적으로 어쩔지 몰라도 지구촌에 한정되어 있는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돼야 돼요. 각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 생산해서 서로 나눠서야 많이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고 기후변화를 빨리 늦출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보험으로 가게 된다면 물가가 비싸져요. 그러면 내 차가 비싸져요. 다 같이 비싸져요. 그건 비싸기 때문에 안 사요. 안 사면은 경제가 후퇴를 해요. 원자재가 바로 옆에 더 저렴한 원자재가 있는데도 네. 이걸 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방식으로 원자재를 가져오고 그럼 이산화탄소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네. 이 보호무역은 어쨌든 이 지구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모두의 손해라고 볼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차를 비교할 때 카피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요. 역사적으로 미국차는 영국차를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독일차하고 일본차는 미국차를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아, 예, 예. 한국차는 미국차와 일본차를 카피해서 만들었고요. 중국차는 모든 차를 카피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을 옳다 그러다 할 사람 없잖아요. 그 시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중국은 이미 그 카피를 넘어서서요. 다음 세대는 뭐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가 뭐냐고 우리가 말하면 자동차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그래요. 이건 분명히 정의가 필요해요. STP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메타버스라고 네. 마크 주커버그가 몇 년 전에 내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갔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이 떴어요. 네. 근데 마크 주커버그 작년에 재작년에 인터뷰할 때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메타버스 뭐냐고 했더니 우리는 아직 메타버스 정의를 못했다. 자기가 그거로 가자고 하면서 정의를 못했다고요? 네. 인터넷 다음 세대에 뭔가를 만들겠다 일 뿐이지 정의를 못했다. 앞으로 10년 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메타버스 관련 책이 그때 제가 서점에 갔을 때 25권이 나와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12여 년 전에 우리나라 3D 텔레비전이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콘텐츠 생산 효과가 53조 원이 될 거다. TV 같은 거 3D TV 이렇게 안경 쓰고 보고 이런 거요? 저도 그 뉴스를 듣고 60인치 3D 텔레비전을 샀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예, 예, 예. 그런데 딱 두 번 보고 말았어요. 아. 근데 그때 대한민국에서는 3D가 세상을 장악할 거라고 그랬어요. 서점에 가보면 3D 텔레비전 관련 책이 30권이 나와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참 무섭고 앞으로 우리를 바꿀 건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인공지능이 실용화가 되려면 지금 쓰는 전력에 비해서 천문학적인 많이 전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고 그 인공지능을 가동시키려고 그러면 GPU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해요. 그럼 인공지능은 그걸 만들어내는 GPU의 반도체라든지 그 엔비디아의 GPU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을 벌겠지만은 실제 내 생활에 다가오는 데는 그냥 알고 있는 걸 인공지능 이름만 붙여놓으면 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있던 거에다 이거 이제 인공지능이야. 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이폰에다가 내일부터 이건 인공지능 아이폰이야. 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자 장비 관련된 건 거의 모두 다 익숙해 있어요 이제는 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 나와도 그거 어쨌다고. 그렇지. 챗GPT 나와갖고 뭐 세상을 바꿔놓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로부터 지금 1년 2년 지났는데 뭐 그렇게까지.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급하면은 챗GPT 중에서 제미나이도 이용하고 빙도 이용해요. 네. 그게 똑같이 검색을 집어넣어 검색을 해요. 네. 그럼 답이 달라요. 아, 이거 답이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뻔히 아는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챗GPT 나와 처음 내가 뭐라고 강의를 했었냐면은 챗GPT는 분명히 좋은 건데 항상 여기에 들어가서만 찾아갖고 만들어요. 그럼 뭔 일을 벌이냐면 2년 지나면은 원본이 없어요. 남껏 카피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원본 만드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맞네요. 그 요즘 그 경제학자들이나 인공지능학자 보면 확실히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력들이 많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세계적이에요. 막히 분석하고 잘못 단점도 인정하고 장점도 인정하고 저는 그 사람들 책을 많이 봐요. 그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유튜브 시대에 그런 정보 선택을 말 잘하면은 내 일에 좋은 정보들이 널려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업계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변곡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경제 합리화 조치? 예, 경제 합리화 조치하고 통합시키고 합병시키고 하는 그런 거죠. 국가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기아가 파산했을 때 김대중 정권 때 현대한테 인수해라고 그랬는데 현대를 하기 싫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합의하고 결국 가져갔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 결국은 기아 현대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오늘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현대가 하기 싫어했어요? 네. 좀 못마땅해 했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장에 내가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들이 있었죠. 그보다 저는 지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내연기관차는 흔히 말해 1886년 독일에 시작됐어요. 근데 그 독일 사람들 산업화를 못했어요. 할벤츠 네. 이런 사람들은 네. 이걸 팔 물건으로 못 만들어냈군요. 네, 상품화를 못했어요. 그걸 상품화로 만들어낸 사람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우는 많고 할 일 없는 사람 귀족들을 불러다가 경주를 했어요. 예. 시속 16km 달린 자동차 가지고 경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이 차가 비싼 게 된 거예요. 비싼 사람 살 수 있는 물건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헨리 포드가 유럽 와서 보고 이거 아니다. 누구나 탈 수 있게 만들자 해서 만든 게 T형 포드였어요. 그게 1908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변곡점은 그러면 자동차를 처음 만든 칼벤츠가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프랑스가 레이스를 만든 거. 네. 그 다음은 헨리 포드가 산업화. 아. 근데 그 산업화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헨리 포드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이 뭐였냐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으로 자동차 네,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당시에 한 시간에 시급이 2.54달러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공장에 있기 싫어했어요. 연간 7,000명이 필요한 공장에서 연간 고용한 인원이 14만 명이었어요. 아, 7,000명인데 일을 못하겠으니까 20번 정도 로테이션이 있었군요 한 해.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 못하겠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시급 5달러를 올려버린 거예요. 업계에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너는 미쳤냐 막 이런 식으로 할 거지. 그런데 시급 5달러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저금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을 하면서 그 저축사들밖에 내가 차를 사요. 노동자가. 그래서 처음으로 생겼던 말이 중산층이란 말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게 미국의 산업하고 그 산업화를 완성한 게 GM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이제 1900년에 미국에는 철도가 36만 킬로가 있었어요. 철도 왕국이었어요 미국은. 근데 그걸 GM과 포드가 정부한테 철도에 주는 보조금 우리에 달라. 그럼 우리가 왜요? 미국인이 발이 되겠다. 그거는 철도는 사람들을 단체로 실어나르는 거고 자동차는 지금 생각은 그렇죠. 자가용인데 그거를 네, 지금 생각 그런데 그 당시에 철도가 얼마나 폐해가 많았냐. 부정부패 대명사였고 국민들을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 그런 입쪽 인식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미국의 종횡단강 고속도로 9만 킬로를 지어요. 9만
1000km요? 네. 보로가 있어야 차가 달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계속해서 정부에 로비를 해요. 보로 만들어라. 근데 미국 도로가 우리 따라오잖아. 가로는 홀수, 세로는 짝수라는 게 미국에 따라 배워온 거예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 다 만들었고 일본 국도로 뭐가 저거 볼 때 따라 있었는데 가로, 세로, 홀수, 짝수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잠깐만 생각해보자. 경부고속도로는 1번. 1번이니까 네. 세로, 영동고속도로는 아 네. 짝수니까 아 그렇구나 가로, 세로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1921년에 신용카드가 생겼고요. 미국에서. 미국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저 할부 금융이 생겼어요. 네.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2008년 중국에서 할부 금융이 시작됐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있을 때. 그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중국에 할부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부 금융 없었어요. 2008년에 시작됐어요. 2008년이면 20년도 안 됐네.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이 폭발했고 그때 2008년 중국 자동차 판매 대수가 900만 대였어요. 2000년에 200만 대. 그때 900만 대. 작년 3000만 대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20몇 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빅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례 빅뱅으로 제가 표현하는데 일본 차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해서 빅뱅을 일으켰고 일본은 그때 미국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죠. 근데 일본 자동차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일본 차 꽃을 피웠어요. 일본이 미국 때문에 경제가 무너졌어요? 1985년에 클라자이비로 자기적인 그 한율 조작을 해서 일본 경제 무너뜨렸고 일본은 그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을 하게 됐죠. 일본이 미국을 치고 올라오니까 그렇죠. 요거를 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플라자이비 2위까지 올라왔을 때 눌렀다. 미국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대고 했을 때 플라자이비 눌렀고 그때 자동차 회사들은 해외로 나갔어요. 아. 그래서 일본 차가 제일 많이 생산됐을 때는 2,800만 대까지 생산했었어요. 전 세계 생산은 2,800만 대. 그 중에서 일본산은 900만 대밖에 안 돼요. 일본 내수 판매는 제일 많을 때 700만 대. 작년에 500만 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 예, 네. 이 일본 차였는데 지금 그게 다시 중국으로 가고 3천만 대를 중국에서 작년에 팔았어요. 저는 제가 믿는 존 나시비트라고 미리학자가 메가트렌드라는 책을 쓸 때부터 그분을 제가 다 알겠는데 그분의 그 줄기책에 나와요.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거 이런 말을 해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나는 경제 발전 이룰 수 없다. 저는 동의해요. 민주주의가 된 나라 미국은 경제 발전했어요. 했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GNP 이런 걸로 보면 네, 그러니까 고시경제 지표는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예, 예. 미국은 가보면 그렇죠. 미국에 요즘 가보면은 길에 이렇게 다 누워 있어서 그 옆으로 네. 이렇게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요즘 미국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네. 또 한 가지 그것도 있지만은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금융 범죄 저지른다가 150년 형을 때려버리잖아요. 주가 조작한 이 100년 예, 때리잖아요. 예, 예. 그게 미국이 버티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은 이걸 못해요.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고 중국은 부동산 자본주의예요. 중국은 돈 벌면 부동산 투자, 미국은 돈 벌면 주식 투자를 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런 나라의 흐름을 보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 가늠은 할 수가 있지요. 다만 저는 믿는 것은 세상을 장악하는 시장이에요. 14억이란 중국 시장 어떨 것인데 그건 그대로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스 뿐이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미국이 그랬듯이 나중에 중국이 또 바뀔 수가 있고 다른 또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가 인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중국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말 동의한다 칩시다. 우리는 될 건데 일본 독일 대만 한국 중상주의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일단 시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시장을 막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그렇죠. 중국 차 시장의 현대가 기아가 174만 대 팔았다가 작년에 25만 대 판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다들 예, 네. 그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물론 거죠.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 아니에요. 네. 뭐 여러 가지 때 가장 큰 게 이제 사드 사태 때문에 가장 그 극단적으로 쓰러져 버리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 40대, 50대, 20대, 30대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의 창의력을 펼치고 일을 해서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수출 상품이 계속 있을까? 현대는요, 삼성은요 해외로 나가버려요. 기업이라는 건 어쨌든 최고 네. 효율을 추구할 뿐이지. 그래요. 도요타가 해외 나가서 도요타는 살았지 일본은 안 살았잖아요. 현대가 해외로 나가서 현대는 살아도 국내는 어떻게 돼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어떤 경제 상황을 좀 비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네 편 내 편 갈라버리니까 사실은 조금은 답답하죠. 그렇죠. 편을 가를 일이 전혀 아닌 것에 아니죠. 대해서 왜 편을 가르고 있나? 네. 이게 국가별로 나눠서 생각할 일도 아니고 아니죠. 어떤 나라에서 만들었든 간에 어쨌든 그건 네. 시장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건에 대해서도 물건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 얼마나 된다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하고 맞붙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30 몇 년 동안 하면 느낀 것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힘은 무섭다. 기계적 엔지니어 그렇지만 지금 IT 엔지니어도 좀 무섭다. 대단한 인력들이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 자동차들 2010년대 2010년대 한국 엔지니어 엄청 뺏어갔어요. 아, 연봉 두 배 세 배 주면서 그래서 체리 자동차에 제가 2007년에 그때 한국 사람이 근무해서 저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났는데 200명 있을 때가 제일 많이 있었어요. BYD에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독일 사람 다 빼갔어요. 지금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 제가 스터디하는 사람들은 지금 네. 미국으로 다 작년부터 많이 갔어요. 미국? 예. 네. 원자재 공부하는 박사도 중국으로 뺏어갔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뺏어가면 일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활용해서 국가에서 뭔가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죠. 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아, 아까 근데 변곡점 얘기하다가 4개 했는데 4개의 변곡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산업적으로는 미국의 포드 티엄. 예. 이게 저 자동화 헌베이 시스템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도요다 생산 방식.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2001년 WTO 중국 가입. 아. 세 번째는 지금 전기차예요. 전기차요? 전기차가 그 정도의 파급인가요? 네. 파급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써왔던 파워트레인, 화석연료, 내연기관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신참자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새 시장을 바뀐다는 얘기. 아, 그렇구나. 그 변곡점이라는 거 말씀하신 거는 다 새로운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네. 자동차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네. 거였군요. 네. 헨리 포드가 만들었을 네. 때 그로부터 GM이 나오고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뭐 한 50개쯤 나왔을까요? 그런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은 도요타가 하면서 도요타가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니산이니 미쓰비시니 뭐 등등등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우리도 되겠네. 네. 한국차뿐만 아니라 테슬라하고 중국 일부 빼고는 전부 다 도요타 생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요? 네. 이게 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1980년에 GM은 연간 500만대 생산할 때 인력이 80만명이 필요했어요. 연간. 예, 예. 도요타는 연간 400만대 생산하는 7만명을 해결했어요. 아... 극단적인 자동화고 극단적인 재고 부담 없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우리 이 차를 만든다 그러면 저 부품 회사한테 연락을 해요. 어느 시간에 딱 갖다 옆에 대 그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재고는 안 쌓여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사실 사업하면서. 그러겠죠, 그러겠죠. 인건비를 그만큼 천문학적으로 줄였어요. 아. 그래서 모든 회사가 따라 했어요. 포르쉐까지도 해요. 지금은 이제 진리라든가 BYD나 이런 데는 안 해요. 테슬라도 안 해요. 자기들 방식이에요. 아. 여기서 변화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평 통합이라고 했어요. 분업을 했어요. 네. 현대차는 어셈블리 조립 회사예요. 나머지 부품에서 다 해요. 수없이 많은 모비스, 네. 오토론, 컨티넨탈, 보쉬 뭐 어마어마한 회사 만들어서 자기 들어와 조립만 해요. 테슬라는 지가 처음부터 다 해요. 부품까지? 네, 다 해요. BYD는 타이어하고 유리 빼놓고 지가 다 해요. 반도체도 해요. BYD가 무서운 건 그런 거군요. 네. 다른 중국 회사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전혀 달라요. 근데 무서운 것은 저는 제가 어저께 세미나에서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를 들어서 화웨이도 장산업해요. 합작으로 네.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하긴 하지만 1987년 창업했어요. BYD는 1998년 창업했어요. 테슬라는 2003년 창업했어요. 이번에 차 보니 샤오미는 2010년에 창업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 갑자기 차 만든대요. 2010년에 창업했는데 2021년에 선언해서 우리 차 만들겠다. 올 초에 신차 내놨어요. 3년 만에. 저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샤오미가 베이징 자동차 공장을 활용해서 차 만든다. 제가 받은 자료는 아니에요. 기가 캐스팅이라는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 공장을 지었어요. 기가 캐스팅은 새로 공장 지을 땐 도움 되는데 기존 공장 바꾸면 돈 더 들어요. 그래서 중국 제가 아는 기자들이 그 사진 찍어서 거기서 시험 생산 차들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어떻게 해서 3년 만에 그들이 퀄리티를 맞춰낼 수 있었느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예요. 37년 동안 자동차 취재를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네. 한 번도 없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립해서 남 그 라이센스 생산하고 따라가다가 한 10년 있다가 만든 현대 같은 거 있었어요. 예, 예. 20년 있다가 내 차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유추하는 게 중국 자체는 못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이 상황에서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인재들 많이 갔을 것이다. 실제로 회사들도 다 조인이 돼 있겠군요. 네. 지금 뭐 플랫폼 회사라든지 네. 어떻게 차를 튜닝해야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서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사실 이건 조금 뭔가 좀 언짢은 면도 있는데요. 약간 우리의 적이 될 게 분명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싸우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싸우고 있고 네.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 붙게 돼 있고 결국에 전 세계에서 붙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국민이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근데 예전에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본 게 그때 당시는 테슬라 로드스터가 있던 때였어요. 로터스가 네. 만든 그 네. 테슬라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에서 시승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나요? 최 국장님 글만 봤어요 저는. 테슬라 그래서... 저는 저 한국에 시승하지 않았고요. 샌프란시스코 때 처음에 테슬라 본사에 가서 시승을 했었어요. 예예. 예. 근데 그 차를 시승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멀리 가지 마세요였습니다. 못 돌아오니까 네, 배터리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보여준 게 모델 S 공장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창업한 게 2003년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걸 인수한 게 2007년인가 될까 정확히 수는 모르겠는데 예, 예. 인수하고 나서부터 회사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원인이 뭐냐면은 저는 높이 평가를 했는데 에너지 대전환 화석연료를 재생연료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극단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전기차로 내세웠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초창기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굉장히 좋게 봤고 좀 이게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 차를 나중에 일본에 탔었고 한국에 들어오기 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중간중간 계속 타죠. 한 가지 느낀 것은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제시했던 초심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재생에너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로 가야 된다. 알아둬야 될 게 가솔린차 대비 전기차의 LCA 생애 주기 평가 원자재 만들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이산화탄소 얼마나 내뿜냐 자료에서 예. 50%를 줄일 수 있어요. 가솔린차보다. 그렇지만 제로는 아니다. 제로는 아니에요. 예, 예.
하이브리드 차는 30%를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지금 얘보다 나은 대안이 없어요. 그럼 50%나 줄여야 돼요.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하는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동차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김 대장이나 나나 우리 달리는 지금 펀트 드라이브. 예. 그걸 드라이버 빌러티라고 미국에서 예. 해요. 주행성. 예.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모빌러티로 갔어요. 모빌러티는 이동성이에요. 그게 말하면 이런 달리기가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 다른 즐거움이 바로 커넥티비티고 인포테인먼트고 SDV예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걸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자율주행은 저는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실현주 나한테는 그 다음 얘기고 왜 하느냐가요. 왜 하느냐. 기술 회사들이 주도를 하게 돼버렸어요. 뭐 구글, 엔비디아, 바이두, 화웨이 이런 회사에 주도를 해버렸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향은 방법이 뭐냐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즐겼던 달리는 즐거움을 매몰됐던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 후배들을 보면 나는 절대 전기차 안 탈거다. 그건 내연기관 차 저는 즐거움을 줄 수 없다. 맞아. 아직까지는 100%는 못 줘요. 현대 아이오닉5N 같은 경우는 충격적으로 좋아요. 예. 주행성만 따지자면. 그렇죠. 근데 저는 전기차가 저걸 해야 되냐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초창기에 다 하냐면은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포르쉐가 하듯이.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답답해요. 그때 당시 테슬라에서 주장했던 그거는 결국에는 이 환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가 돼야 되고 그 전기차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좀 더 가속화하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목표였는데 요즘 테슬라 가는 걸 보면은 그게 맞나? 얘네들이 진짜 그 방향을 가는 게 맞나? 차를 뭐 진짜 잔뜩 찍어내고 막 엄청 빠르게 달리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으면 처음에야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그걸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으면 어떻게 라는 말씀이신 거죠. 테슬라가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게 자율주행 때문인데요. 자율주행 때문에 떴어요. 네. 2016년에 처음으로 일론 머스크 하는 말 1년 후에 완전 자율주행 내놓겠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리고 7년 갔어요. 작년 여름에 뭐라 그러냐면 올 겨울에 올 연말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베타 버전이 아니라 풀 버전 내놓겠다 그랬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이요. 근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신뢰가 떨어져요. 문제는 테슬라가 차를 만드는 방식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바꾼다는 거였어요. 디자인을 바꾸거나 네. 뭐 내장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델 S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실증나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아직도. 과연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2년 반마다 또는 5년마다 모델 젠장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차를 파는 게 옳은 것이냐. 좋은 것이냐. 또는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시장에 맡길 것이냐. 이건 저는 답을 못 내렸어요. 아직. 다만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가 그로 인해서 점점 테슬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번에 저 샤오미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테슬라는 낮췄어요. 이건 좀 이율배반이거든요. 분명히 제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좋아요.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지금 안고 있는 장애물을 생각하는데 제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하는 그 개인적 캐릭터를 조금만 바꿔서 안정적으로 초창기 마인드로 간다 그러면 테슬라는 다시 천슬라, 이천슬라 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갑자기 주가가 폭락한 것 이것의 원인은 결국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가져오는 그런 혁신이나 목표가 되게 분명한 것에 비해서 테슬라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초기 그 표심 같은 거 정말로 진짜 친환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느낌 그거를 이제는 조금 희석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자율주행을 강조하기보다는 전기차를 더 강조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테슬라 칼럼을 쓸 때마다 그걸 마지막에 쓰는데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어쨌거나 테슬라는 세상을 흐름을 바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전기차는 20세기 초에 나왔었고 20세기 만에 GM 만들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27년에 제가 전기차를 보기 시작했던 것은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으니 독일 회사들이 우리는 앞으로 전기차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디젤 차가 아주 전성기였을 때였어요. 그 후로 10년이 넘게 디젤 차 팔았어요. 근데 예. 그때 전기차 얘기하더라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BMW인가 한번 갔더니 전기차에 관련 세미를 한다면서 세계 도시에 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울하고 멕시코는 뭐가 다르지? 동경하고 뉴욕은 뭐가 다르지? 하루 종일 설명하고 있어요. 난 아동차가 아니라 도시를 네. 연구하는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결국은 이 자동차라는 것이 살아남기 서스테빌리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 연구하지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요. 도시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주행 거리라든지 주행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트랜스포테이션을 바꾼다는 건 그런 연구부터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군요. 우리가 딱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바퀴를 굴려서 가는 거 외에는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바퀴를 굴려서 가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택할 가장 첫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쉽게 말하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날 때까지 그냥 살아있을 거예요. 그게 기성
기성 세대 생각할 것은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우리 땅을 물려줄 것이냐 생각하지 않으면 일하지 말으라 그래요 저는. 내가 할 수는 없더라도 네. 최소한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해라. 한 사람이라도 끌어들 수 있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몇 사람은 동의해서 바꿀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그러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유럽을 부러워하는 게 어릴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과소비는 지약이다. 두 번째 환경 보호가 우선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 말을 해 토론할 수 있는 반항할 수 있는 자기 논리를 갖춰라.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대드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이 교수님하고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의 유럽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함부로 깔부지는 못해요. 언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할지 모르니까. 그 시위하면 또 바꿔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이로 따져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멋인데 이거 참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사회적 문화가 바뀌고 우리가 세상의 표준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앞서가는 것도 있다.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요즘 그 논란들 이게 또 되게 많아요. 배터리 관련해서도 너무 많잖아요. 주식이 갑자기 치솟으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배터리는 내 생각은 그래요. 중국은 배터리를 기초 기술부터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어느 순간 중간에 딱 잘라먹고 여기서 가져와서 하이엔드를 만들어내요. 그게 NCM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초 기술로서는 안 돼요. 아. 거기서 한국이 부족해요. 아 근데 그 말씀 맞다. NCM 배터리는 어쨌든 최종 결과물이고 그 NCM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좀 부족했군요. 부족해요. 뭐 LFP로 하자, 네. 나트륨으로 하자, 뭐로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 셀투픽이랑 셀투셋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앞서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악플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NCM 배터리 만들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인데요.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한국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휴대폰 배터리만 쓸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이게 전기차 배터리를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그렇죠. 네. 그게 이렇게 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걸 나보고 테슬라가 하고 났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 만들려면 수율을 맞추는데 시간이 10년 걸려요. 아 그래요? 전기차 배터리가 실용화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예. 10년 이상이 지나야 상용화가 제대로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 그 순간부터 모두 끌다 그건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 만들고 다른 회사는 또 갔다가 그걸 자기 걸 만들어갖고 수율 맞추는데 10년이 걸려야 돼. 공장 수율 3년 걸리고요. 차체 적용 수율 7년도 걸려요.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네. 그게 그렇다고 굉장히 그렇게 그냥 큰일 날 건 아니고 문제는 그보다 더 부족한 것은 히터류의 95%가 중국이 공급권을 가지고 있어요. 니켈은 60%예요. 중국이? 네, 중국이. 히터류 우리나라에 나와요. 저기 가면 나오는데 환경 때문에 못 해요. 선진국들이 다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원자재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네. 다시 말해서 한국 배터리가 발전하면 중국만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그냥 중국 벗어나면 뭐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내가 지금 이직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90년대 중국 계속해서 아프리카 중남미 투자해요. 막 그냥 투자해요. 막 90년대부터? 네, 막 퍼주고 지원해주고 학교 지어주고 뭐 깔아주고 뭐주고 그런 거였어요? 대신 그 대가로 원자재 생산할 권력을 가져간 거예요. 뭐 홍보에서 뭐 네. 코발트를 캔다든지 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싹쓸이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깨달은 업체가 테슬라예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시작할 때부터 원자재 확보를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세상을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야는 달라요. 일론 머스크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천재적이에요. 인정을 하고 인정해야 돼. 이게 배터리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막 에코프로 비엔만 에코프로 하고 그것만 따지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지속 가능성 있기 위해서 중국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어쩌라고.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단교할 수 없는 거네. 그냥 우리는 너무 미국 중심의 사고에 살다 보니까 미국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1991년 디트로이트 모터 처음 갔을 때 리그 에고너라고 그때 GM 회장이 구축장신 리그 에고너 그 양반이 아침 일찍 갔는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청소는 아줌마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옆에 물어봤을 때 아는 사이 작년에 만났대. 그들은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직업 회장은 회장 직업 우리는 인간 대 인간 서로 친하고 인사할 수 있어.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회장이 저기 청소하는 아줌마 인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그냥 대하자. 남녀 구분, 직업 구분 하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대하자.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뿐이지 저 사람이 나쁜 사람, 틀린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다른 대로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대신 나는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지금 제 직업 첫 원칙은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누가 뭐라 그러면 항상 그걸 가서 와서 피드백 해보고 크로스체크 해봐라. 틀렸으면 사과해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한 이야기 중에서 틀린 이야기 있어요. 다른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나 원어브 대원 이야기를 해요.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머리에 새겨주겠다. 뭐? 환경.
우리 다음 세대 미국에서 2050년부터 1년에 그때부터 2억 명이 죽는데요. 환경 때문에 연간 전 지구상에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가끔 주변을 가서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자잘한 말싸움, 뭐 편가르기 이런 것들 정말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런 싸움 눈앞에 이런 싸움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거시적으로 이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싶으면은 그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쪽 의견도 한번 보고 확인해보고 네. 이걸 종합해서 말을 해야지 이쪽 것만 듣고 이쪽 것은 나쁜 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뭐 어쨌든 다툼 없는 미래 그리고 또 다 같이 한 방향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널리 내다보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